다 숲을 하나 꺼내면 초월을 이루는 거예요. 그 뒤에는 비가 오도 괜찮아요. 비가 안 들어. 그래서 한 네 번 내지 다섯 번 그 가마에 이용하면 안 무너져. 그러면 다시 이제 나무가 저쪽에 있는데 요 운반이 힘드니까 한 서너 너덟 번 하면 또 옮겨가는 게 더 빨라. 그래가지고 이제 숲을 이제 해가지고 자기가 팔고 그런 시절이 많았어.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뭐 호랑이 담배 먹는 시절이 이해가 돼 있지만은 나는 그때도 오래됐지만은 정말 산중생활 그 도피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그 옛날 사람의 그런 그 생활 방식을 많이 습했단 말이야. 그래서 절에서 아짜방도 만들어오고 또 어떤 데는 그 냇물 지내가는 걸 이용해가지고 불을 깊이 보내는 뭐 그런 그 이야기도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로와 아짜방이 같은 그 불이 오래가는 구조인데 이것은 아궁이와 뒤에 굴뚝 연도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 불이 오래가는 방법이라면 이 아짜 고래라는 것은 이 나무가 다 타면 또 넘어질 거 아니에요. 넘어지면서 우측으로 돌게 이렇게 만들었어. 안에 고래뚝도 절만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그것이 이제 그는 그래서 숯가마를 이용해가지고 아자도 만들고 하루의 그 연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아자 연구를 했고 또 파련 선생한테 내가 받은 그 와이얼비기리라고 그 보면은 진짜 오리지널 그 아자라든지 구둘러의 모법이 되는 파련이라든지 그 많은 것을 책은 이렇게 받았는데 어릴 때는 그런 거 몰랐어. 근데 내가 이제 크면서 현대 학문은 못하게 하니까 맨 뭐 서당이나 저 서원이나 유림이나 인대가가 한학을 해가지고 한학계가 물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한학에도 보면은 미분적분도 있어. 뭐 서양 그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숫자 다루는 그런 법도 있고 뭐 풍순이 뭐 온 것 다 있어.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 살고 이 나라를 사니까 전부 다 구두를 만지니까 그런 그 목법의 그 원리라든지 책이 많이 도움이 됐어. 그래서 아궁의 배연는 높이에 따라 불은 오르는 성질 높이에 따라 배연량이 달라지고 또 안에의 그 냉기나 습기의 그 양에 따라 아궁의 그 배연이 있냐고. 그래서 아궁이는 그 불을 미는 것이지 뽑는 것이 아니다. 굴뚝에서 그 뺑뺑이 돌리가 흡축이 안 되는 건 아주 그 안 좋은 방법이거든. 그런데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안 좋잖아요. 그리고 술질을 느낄 거면 찬바람이 연속으로 가잖아요. 그게 그런 것이고 난로의 배양량은 그 아궁 그 구멍의 크기와 댐퍼의 그 양 조절에 있는 것이고 아자고래는 자동 개폐했더라도 그 배연노를 높이느냐 낮추느냐 여기에 화력이나 열량의 오래가고 지속성은 있는 것이고 이 펌프는 물을 올리는 펌프는 흡입은 약한데 토출은 아주 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 펌프를 사면은 심정용이 따로 있다고. 심정용은 원래 보면 이게 모다가 이래 있는 것 보면 물을 이렇게 올리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게 펌프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크고 이거는 적어 힘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하나를 더 이렇게 연결해 준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가 이제 이 여기가 이제 관이 이래 있는 것 보면 물이 이제 요만큼 있는데 요거 이제 8m 밑에는 물이 안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올라가는 힘이 센 것을 저 빌리가지고 잡아 엮는다고 이렇게 잡아 엮어가지고 엮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 위에서 돌리면은 이 부분에서 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 관을 꽉 이렇게 막아버린다는 이렇게 팽창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관을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이 힘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래가지고 이 쭉 파이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물 밑에 더 이 일로 올려준단 말이야.
이 많은 힘을 뽑아가지고 내리줌으로써 이 모다의 위치가 여기 있는 것이 원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11m, 15m 물도 올린단 말이야. 그것이 심정용이야. 그래서 물은 불하고 반대라. 올리는 힘은 적은데 미는 힘이 강하고, 반대로 불은 아궁이는 열리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더 오라는, 네 멋대로 알아서 오라겠네. 근데 미는 거는 약해. 왜 그러냐면 냉기 습기를 제거 안 했기 때문에 약하단 말이야, 미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구슬연구소에서는 이 자침관 이게 대단한 그 원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그 역사상에 굴뚝이 밑에 굴뚝 위에 굴뚝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동양학에도 맞고 음양 이론에도 맞고 실제로 해보니까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그 좋은 그 저도 한수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질문을 엉뚱한 질문을 많이 주면 나쁘죠. 근데 내 혼자만 이야기하면 목마시지. 나는 으듬이 적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대충 그 여러 불을 다루는 그 종류와 물 비교해가지고 이제 흡입과 토출을 내가 이야기했고, 또 들어보니까 일찍 오가지고 그 토론 가운데서 의견이 상반되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아. 이렇게 동기, 같은 동기들끼리 서로 소개가 돼가지고, 아, 우리 집에 지금 구두를 놓으려고 뜯어놓고 있는데 그 한번 가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자 해가지고 한 대명이 내려가서 하고는 하루 있다가 전화가 와. 그 일하면서 싸워. 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한 거. 니는 이렇게 그 아이다 하고 그 전화가 오는 일을 안 해. 그래가지고 1588-2100님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똑같은 그 시간에 들었는데도 각자